또 이어서 게임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레이저가 나와서 반사가 되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제작을 했었죠. 근데 그 블루프린트 미러 오브젝트에 보면은 거울인데 그냥 하얀색 큐브만 하나 박혀 있어서 거울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테리얼을 하나 만들어서 좀 거울 같은 효과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컨텐츠에서 새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테리얼이라고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마테리얼 하나 추가를 하고 이름은 M 언더바 미러라는 마테리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 마테리얼 오브젝트 아니 마테리얼 에디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거울 같은 반짝이는 효과 하나를 만들 거예요. 100, 4 벡터짜리 컬러 값을 넣고 베이스 컬러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러프니스는 여기다 연결을 해주고 메탈릭을 연결을 해주고 밑에는 러프니스를 연결합니다. 옆에 프리뷰 보시죠? 메탈릭을 1로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안 보이죠? 색상을 흰 색상 하얀색으로 바꿔주면 금속 재질처럼 보이면서 좀 거울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이 머테리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적용하시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블루프린트 미러 오브젝트에서 메쉬 안에 미러를 선택을 하시고요. 머테리얼을 M 언더바 미러 얘는 이렇게 좀 반사가 되는 것 같은 머테리얼이 적용이 됐죠. 또 저장을 해주시고요. 보면은 좀 보시면은 보시면 바닥이 반사가 되죠. 얼추 거울 같네요.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뭐 빛이 비쳐가지고 거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아까 에디터 상으로 봤을 때 거울 같은 모습이 보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 이제 도착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도착점은 심심하니까는 이 위에 석상을 도착점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이쯤이면 되나? 이 가운데 분수대는 좀 가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하고 라이트맵으로 한번 빌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따 끝날 때 한번 눌러놓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각도를 회전 값을 0도로 고치고 그래서 45도 단위로 회전을 할게요. 게임이 회전 값을 되게 좀 많이 주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딱 저희는 45도 각도로 45도 45도, 45도 각도로 90도씩 움직이는 판넬, 거울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얘는 90도.
이렇게 움직이면 아마 예.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반사를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이런 게 완성이 되죠. 한번 가가지고 실제로 보겠습니다. 여기 손 부분에 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좀 조절을 해보죠. 기체를 조금 와서 이 정도. 다시 탈출을 해서 손이랑 거의 맞죠? 조금만 다시 조절을 할게요.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트로 보면은 조금만 더 얘를 당기겠습니다. 예, 손 부분에 딱 맞게 지금 도착을 하죠. 예,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도착점이라는 거가 예, 그 빛이 도착점에 닿았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블루프린트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액터를 부모로 하는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pp 레이저 골 이라고 만들게요. 이 레이저 골이라는 이 블루프린트에서는 구체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스케일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한 0.2 0.2 정도의 구체를 만들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좀 크네요. 0.1로 하죠. 아, 이게 저기가 아니구나. 예, 이게 디폴트 씬 루트 E1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디폴트로 바꿀게요. 얘를 드래그해서 디폴트 쪽에다 갖다 놓으면은 예, 이 스피어 자체가 메쉬 자체가 그 디폴트 씬이 돼가지고 그 원이 안 보입니다. 아, 너무 작나 또? 한 요 정도면은 맞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한번 볼게요. 아, 조금 위에 있네요. 된 건가? 조금만 앞으로 빼야겠다. 닿는 것 같는데 이렇게 해서 이 레이저 런처에서 마지막에 닿은 액터가 어떤 건지를 판단을 해서 이 골 액터 레이저 골 블루프린트 여기 배치를 해놓은 얘가 맞다면은 클리어를 한 거라고 레벨을 클리어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조금만 이제 지금 너무 퍼즐이 단순하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한 번 두 번 반사되고 도착을 하니까 좀 단순하죠. 그래서 조금 퍼즐 난이도를 오브젝트를 더 해서 난이도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오브젝트가 복사되는 건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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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놓고 레이저가 여기 튕기고 여기 반사돼서 여기 반사된 다음에 반사되고 여기 도착. 이렇게 만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플레이를 해보면 잘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레벨로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정지를 하고 지금 첫 배치부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얘들 위치를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당연히 도착을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빛이 나가죠. 일단 여기까지 배치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미러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90도씩 로테이션이 되면서 마지막에 제대로 골까지 찾아가는 이런 레이저가 액터를 딕텍팅을 할수 있는 그 단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마치기 전에 일단 빌드를 한번 라이트 빌드를 한 번만 걸어 놓을게요.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